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몰려가서 함께 축제를 하고 그 축제의 기운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동성애 축제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의 물결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너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성경말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영국에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입니다. 2010년에 통과됐습니다. 이때 이 영국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끝까지 막아섰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이 2015년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나누는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저하고 이야기할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한 네 가지 것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눕니다. 한국교회는 유럽교회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에 넘어져서 지금 짓밟히고 몰락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잘 배우고 그래서 바르게 대처해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끝까지 막아서라! 무너진 유럽교회의 소망이 되어달라. 두 번째로 유능하고 충성된 유권은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교회의 거룩 선교사로 남아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가 짓밟히고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몰락하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7천 명 선교사님들 다 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100여 년 전부터 영국에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힘이 없다. 한국이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보내다오. 마지막으로 내가 평등법 막아서다가 고발당해서 벌금을 1억 5천만 원 맞았다. 지금 돌아가면 또다시 이런 문제로 내가 법정에 서야 된다.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허용됐을 때부터 2015년 통합국민대회가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해마다 모였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중심도로입니다. 광화문, 대평로, 시청 앞, 남대문을 여러분들이 중심도로를 지키고 거룩한 방파제로 모였기 때문에 동성애 축제가 이쪽으로 동성애 퍼레이드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아들딸들과 선조선녀와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외국은 어땠습니까? 동성애 축제가 시작되면서 아무런 저항이 없으니까 국민적인 저항, 교회의 저항이 없으니까 이것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중계가 나가니까 청소년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예산으로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시작하니까 세계적으로 살아도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동성애가 대중화가 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어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중심도로에서 성도들과 국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국민대회를 크게 하고 있으니 동성애 축제가 범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동성결혼법을 막아서고 성형미용 교육과정을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도 수고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셔서 흘리는 여러분의 땀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마디그라 축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축제,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몰려가서 함께 축제를 하고 그 축제의 기운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동성애의 축제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서구교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의 물결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너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성경말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물결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국민대회가 지금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더 커져서 우리만의 거룩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성결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거룩한 방바지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거룩을 위해서 거룩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세계적인 거룩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룩한 쓰나미 물결을 우리 일으키십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거룩한 방파제 전 세계에서 거룩을 사모하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회복을 염원하며
간절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와서 이곳에 거룩한 방바지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결단하고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서 각각의 나라에서 무너진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고 거룩한 방바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 세계에 기운과 힘을 돌아 주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올려주시고 읽겠습니다. 네게가 다 네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다. 아멘. 전 세계에 성결과 복음의 빛이 비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다. 아멘.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향하여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고 성혁명을 막아서는 거룩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세계적인 국민대의 거룩한 방바지를 함께 세우십시다. 아멘.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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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